요즘 제가 어떤 설교하고 있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팔복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이제 못 못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여덟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좀 묵상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죠? 또 하나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적인 말씀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유한 사람. 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마음 좋은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나라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은 우리말로 어쨌든 온유한으로 번역했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은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리 사람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또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니까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성격 따위가 온순하고 부드럽다. 자, 온유한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이오 비슷한 말로는 따뜻하다, 부드럽다, 상냥하다, 친절하다 그런 의미예요. 비슷한 말로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온유하다는 거기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자, 그분은 참 온유한 분이야. 아, 그 사람은 참 성품이 온유해.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온유한 사람 하면 온화함, 따뜻함, 부드러움, 상냥함,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런 이미지가. 그런 사람을 보면은 온유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본문의 온유하다. 이 말은 어떤 말을 번역했냐면은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프라에이스 또는 다른 이제 형태로는 프라우스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우리말로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말은 번역한 것이고 원래 원어는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돼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좀 뒷부분 아람어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면 원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프라에이스 혹은 프라우스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 말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국어사전에서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프라에이스에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여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이 두 가지가 다 완성돼야 오늘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함. 우리는 이 생각은 잘 안 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품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관계에서 온유함, 이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온유함,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이 온유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조금 아까 우리 국어사전에서 살펴봤던 그런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성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자, 이 온유하다 헬라어에 해당하는 이제 프라에이스 이 말은 또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아나부입니다. 아나부라는 말이에요. 아나부. 아나부.
뭐 꼭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나브예요. 근데 이 아나브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두 가지 의미로. 자꾸 제가 두 가지 그러니까는 헷갈리실 텐데 제가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아나브, 지금 우리가 온유하다로 번역한 이 말이, 첫째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아나브라 그랬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둘째는 주인의 뜻에 잘 따르는 사람. 주인이 이제 옛날에 이제 노예 종들을 이렇게 부리잖아요. 근데 그 종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뛰어나면 뭐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데. 그건 주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을 적고. 그런 사람을 아나부다 그랬어요. 아나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에. 자,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대부분의 이제 주석을 읽어보면은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아나부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종로를 타면서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그 시편 37편 11절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아나부들, 이 온유한 자. 이 아나부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들인데 불의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불의한 자들의 그 불의와 그런 학대와 이런 핍박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대로 양심적으로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난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너무 힘들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여기 시편 37편의 온유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아나부, 아나빔, 온유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7편의 맥락 속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런 자라 그랬잖아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다가 불의한 사회 속에서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된 사람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죠. 근데 거기하고 의미가 똑같아지니까 본문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도 또 똑같은 말을 세 번째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나부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주인의 뜻을 잘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일하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모세. 물론 모세는 하나님 앞에도 온유한 사람이고 사람 앞에도 온유한 사람이었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금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온유함이 이 지면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최고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예.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자,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기서 의미는 이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일에 자기의 뜻과 고집과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된 거죠. 합당한 사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이 온유하다 하는 이제 아나부 이 말은
원래 이제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 쓰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왕이 타는 말. 왕이 타는 말은 이제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말이겠죠. 건강하고 강력하고 근육질이고 달릴 때 막 최고의 스피드를 낼 수 있고 그런 말이면서도 주인의 말에 잘 따르는 말이, 통제에 따르는 말이래야지 지 멋대로 날뛰면 주인이 떨어지겠죠, 말에서. 그래서 이 이제 왕이 타는 말을 고를 때에는 어떤 말을 고르느냐. 야생에서 이제 말을 잡아오는데 최고로 힘이 세고 근육질이고 건강하고 빠른 스피드로 달릴 수 있는 이런 말을 잡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을 데리고 오는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탔다간 떨어지지 그냥 말이 지 멋대로 날뛰니까. 그러니까 왕이 탈 수가 없어요. 최고의 자질은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조련사, 노련한 조련사들이 와가지고 그 말을 이제 훈련을 시키죠.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는 말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야생에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멋대로 날뛰고 댕기던 그걸 탁 죽여야 되잖아. 그 말의 근육과 힘과 그 강인함과 이런 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지면 훌륭한 말이 될 수가 없죠. 그것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자 하는 이런 야생성을 탁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주인이 진짜 기침만 해도 주인의 말에 탁 알아듣고 순종하는 그런 이제 말로 탁 만드는 거죠. 명말을 만드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아, 이 말은 이제 온유하다. 우리말로는 이제 사람의 성품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피부를 안 하다지만 아, 아나부하다, 프라우스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자, 이게 사람에게 사용될 때도 마찬가지. 이 의미가 여기 사용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인간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항상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대로 막 날뛰는데 예?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와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맨 처음에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훈련을 시키세요. 그 훈련 시키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 목회자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고집 그런 것들, 이 죄성이잖아요. 이 죄악의 본질을 다 빼내고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연단이라 그러죠. 연단. 예?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과 자질을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만든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일 때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아가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와 준마에 비유하여. 바로가 누구죠? 애굽의 황제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애굽의 모든 황제를 다 바로라 그랬으니까 애굽의 황제의 통칭이에요. 통칭.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무슨 조나 종이나 이게 왕을 나타내는 것처럼 다 통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황제가 타는 최고의 말이죠. 거기에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생에서 최고 힘세고 근육질이고 날뛰는 말을 데려다가 그걸 탁 조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힘과 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말의 재능을 다 그 왕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왕의 뜻하는 말대로 행하는 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의 준마에 여긴다. 여러분을 하나님 그렇게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훈련시키세요. 연단시키세요. 우리 모나고 막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뭐 저 자신부터도 아직 완전하지 않고 목사도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모난 부분을 훈련시키는 데는 고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예? 하나님 저를 어렵게 하고 고난에 둘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탁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좀 성경에서 얘기해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 요한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벌써 사랑이 많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자, 이게 요한이 쓴 성경이 여러 권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요한이 썼고, 요한 계시록도 요한이 썼어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요한 1서 4장 7절 8절 이때는 이제 아주 그냥 노년에 백발이 성성할 때에 그 이제 목회를 할 때, 에베소 쪽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요한일서를 읽으면 그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너무나 풍성한 사람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젊었을 때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하고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원래는 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이제 나라 뺏기고 바벨론 아벨 아수르 바벨론에게 나라 뺏기면서 이제 민족 속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린 이방인처럼 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좀 냉랭하게 대하고 좀 환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 이 요한이 뿌다고 가는 화가 엄청 나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의 요한과 요한일서 4장의 요한 너무 다르게 보여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이 나와서 불량하게 대하니까 사도 요한하고 형제잖아요, 야고보하고. 이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 예?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놈 새끼를 확 불살라 죽여버립시다. 이걸 보세요. 엄청난 다혈질에다가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훈련받고, 그죠? 또 이때는 이제 요한 1서를 쓸 때는 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죠. 수많은 고난과 또 밧모섬에도 같이 갇혀서 요한계시록도 썼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요한을 훈련시키. 그래갖고 이제 요한 1서를 쓸 때 요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사랑이 많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기 뜻과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하고는 일하기가 너무 힘들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면 교회 일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똑같지는 않아도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온유해지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 다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 고집 그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너무 거기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있는 저도 완전하지가 않고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산상수훈교 서론에서 얘기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으니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온유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건 아니죠? 그 관계가 제일 근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하고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웃들과 수평적인 관계, 가장 가깝게는 이제 부부 사이부터 시작해서 가족, 교회, 또 세상에 나가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직장생활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요. 자, 이때 그 아까 우리 헬라어의 프라에이스, 뭐 아나부 이런 말은 이때의 의미는 우리 국어사전의 의미와 거의 비슷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온화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친절하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가 다 복합된 말입니다. 복합된. 그러니까 이런 걸 추상화시키면, 추상화라는 말은 이제 철학에서 쓰면 좀 어려운 말인데 각각의 공통점만 찾아내서 이렇게 묶은 거죠. 추상화 아니면 또 참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유함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반대를 얘기하면 또 이제 금방 더 와닿는데, 교만하여 오만 불손하고 화를 잘 내고 불친절하고 냉랭하고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오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난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이 있다는 말은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은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사람이고, 또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온유함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 참 인간이 되는 길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던 타락하기 전에 참 인간, 그 모습을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서도.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어요.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갖춘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사회 낮은 계층, 소외 계층들을 찾아가셔서 온화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죠. 보통 좀 자기가 이렇게 좀 사회적인 그런 게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오만불손하고 거만하죠. 또 교회는 다녀서 차마 겉으로는 못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깔보고 그런 마음이, 우리 죄성이 우리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사회 낮은 계층들을 찾아가셔서 정말 한 사람의 인간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그렇게 대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존재론적인 삶을 살았다고 에릭 프롬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사셨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럴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럴 때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독교인들의 제자도를 가르칠 때에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가르침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온유한 사람이 되라. 한번 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의 잘못, 그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나는 온유한 사람이니까 뭐라 안 그러겠어, 그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잘못을 바로잡되, 좀 이따 제가 다시 말하겠지만 온유함으로 바로잡아라. 또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모든 일에 온유해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다 프라우스로 돼 있어요. 디도서 3장 2절에도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에 온유함은 남을 비방하고 다투고 이런 것과 이제 반대되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상하게 질문하거나 하는 사람들 만날 때에도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답하도록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제자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네?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직장에 나가거나 사회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유약하다 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온유함과 유약함을 혼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분은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이번 일에는 화를 내네. 조금 뭔가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온유하다는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것은 불의를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 것, 잘못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고 유약함입니다. 유약함.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공부하게 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할 때 이 말씀이 보완이 돼요. 말씀이. 온유한 사람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절제된 방식으로 화를 내어 잘못과 불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막 불의와 잘못이 막 범해지고 있는데 아유, 주님이 온유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하 웃으면서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와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불의와 거짓이 그냥 잘못이 그냥 만연한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가르침 그렇게 한다면은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는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이.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제 모세가 아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까 민수기 12장 3절에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 자,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는 진짜 예수님 빼고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인데 그가 이제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막 곡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모세는 이 땅에서 최고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을 그냥 집어던져버렸죠. 집어던져 깨부셔버렸어. 엄청나게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 온유한 사람인데 그렇게 했으니 그 충격적인 모세의 분노함 화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지만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는 절제되고 올바르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좋은 게 좋은 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얘기해 분노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아이고 어떤 연약한 여성이 지나가는데 그 못된 놈들이 가다 막 못되게 해. 그걸 보면서도 화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화를 내야지 그걸 구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전한 거리가 됩니다. 경찰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을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참 위대한 국민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는 기사를 보면 어제도 예? 어떤 사람이 파이프 들고 들어가서 막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막 아주머니 막 협박하고 막 예?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아주머니 살려주세요. 이러고 나오니까 그 옆에 자동차 정비 공장에 일하던 분들 다 뛰어나와가지고 그 사람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겼어요. 자, 그 사람들 뭐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아기 막 교회 안에서도 막 잘못과 뿌리가 잘못된 것들이 막 되고 있는데 그냥 온유한 게 가만히 있는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서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진짜 온유함의 진짜 표상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온유함.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정말 온유한 분이죠. 저 사회 밑바닥에 저 사람까지 찾아가서 따뜻하게 인간으로 맞아주는 그런 분인데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그 사람들이 정권을 다 잡고 사두개인들이죠. 다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예요. 예? 로마에게 알량 가려가지고 이제 그 성전의 권력을 잡고 거기서 장사하면서 돈을 벌고 막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하신 그 온유하신 예수님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했습니다. 상소리 하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해서 책상을 들어가지고 집어 다 엎어버렸어요. 예?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때려서 다 내쫓았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고 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셨던 그분이 그날은 화를 내셔가지고 성전에 잘못된 걸 다 내보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온유하신 게 아닌가요? 그 온유함은 아까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화하고 그런 의미가 있지만 바로 이 잘못과 불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화를 낼 줄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걸 배제시키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 속에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 인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겠죠. 저 사람 너무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밑에 사람도 잘 대해주는 분인데 불의와 잘못이 있을 때는 엄중하게 그것을 꾸짖고 바로잡는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 멋있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온유한 사람 되라는 이 의미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그러나 그 완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그 완전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약속을 해주셨는데 온유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지난번에 신적 수동태라 했죠? 디바인 패시브라고 한다고 했어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을 잘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수동태로 쓴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는. 그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갖게 될 것이고 순식간에 땅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야, 땅 부자.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반드시 땅과 재산을 많이 소유한 채로 부자로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산 사람이 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주석가들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의미를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종말론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죄악으로 이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죠.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땅 몇 평이나 가지고 계세요? 땅. 가지고 계십니까? 집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서울 인구의 절반은 집이 없다 그래요. 근데 집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등기를 해가지고 법으로 탁 법원에 등기를 해가지고 등기에 탁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건 내 집이야. 아무도 국가도 침범할 수 없어. 예? 사유재산은 이게 뭐 절대적인 자연법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키잖아요. 탁 땅이 다 이 땅에 있는데 지금 이 땅에 땅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죄로 병들고 오염되고 파괴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 창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창세기 1장 1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모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죄로 인해 병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인간이.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도 새롭게 창조하셔요. 인간은 언제 새롭게 창조하셔요? 다 죽잖아요. 우리
죽어서 한 주면 흙으로 재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한 주면 재로 돌아간 그 흙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어떤 사람이 영혼만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목사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정말 무지 막지한 몽매한 이야기죠. 기독교는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이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로워진 이 땅에서 어디 저 하늘이 아닙니다. 새로워진 이 땅, 새롭게 창조하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그 땅, 그 나라가 왔을 때 그 나라에서 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여러 가지 비슷한 말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어디로 간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처를 우리 예수님 마련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다 새롭게 창조되었을 때에 그 땅에서 살 땅이 있어야지 집이 있어야 돼. 온유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옛날에 성 안에 살잖아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약속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설교에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유한 사람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제가 산상설교 서론할 때 얘기했죠. 산상설교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무엇이냐를 데피니션, 정의한 거라고. 네? 참 믿음은 그냥 내 마음과 심리적으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물론 거기서 시작되지만, 믿음에 시작되지만, 그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100%는 우리가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살려고 몸부림 쳐보고 애쓰는 거라 그랬어요. 애쓰는 거. 그게 참 믿음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저 뭐 천국 간다라니까 저 어디 하늘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연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너무나 막연한데 오늘 이 약속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뭔가 더 실체적이고 뭔가 더 피부에 확 와닿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등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는 예? 하나님이 거기서 살 수 있는 땅과 집을 주신다. 그리고 훨씬 더 피부에 받았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참 제자이고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사람 앞에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약속이고요. 현재적인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유하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양보하고 뭐 이렇게만 살아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남들은 그냥 약육강식 어떻게든지 막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를 짓누르고 이기고 막 그래서 먹고 사는 사회인데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어떻게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돼. 염려하지 말고 온유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은 원래가 뭐 하는 곳이에요?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죠. 생업의 터전. 거기서 농사 짓고 가축 기르는 곳이잖아요.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인데요. 6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고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산상설교대로 살아라 그 말에 살아라. 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을 때 온유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있는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과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따뜻하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겸손하게 대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온유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대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표준의 100%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죄악된 이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온유한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